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 여러분, 철면심입니다. 오늘도 투기장 12승 크리스마스 이브 특집 12승 교육 방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미션이 있네요. 전사로 7승하기. 오케이. 전사 한번 해보죠. 나오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짜잔. 큰일 나왔네요. 전사가 지금 꿀찌. 하필 나왔네요. 왜 나왔을까요? 요거 하나 쓸만해. 뭐 미션 걸렸으니까 한번 해보죠. 어차피 뭐 죽기 없는 이상 다 개각이야. F여도 7승 정도는 하죠. 오 미친 6호 48 속공 도발 주문이나 영능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너무 좋죠. 요거 하나 찍어갑니다. 전사하십시오. 아 닉네임님 16개월 구독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덱에서 속공하수인 뽑습니다. 마침 속공하수인이 있네. 어? 무기? 무기 없으면 소용없어. 이거 좋다 이거. 이것도 은근 쓸만한데 이게 제일 좋고 무기는 둘을 뽑아야 되는데 무기를 그렇게 많이 뽑을 것 같지 않아? 해적을 뽑습니다. 해적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것도 좋아. 2코 2. 오 속공? 어 피해 칼날 이거 너무 좋은데? 그죠? 이것도 좋은데 이건 3코 33 속공인데 사실 그 상점 주인 하이원이거든? 교환성 없어서? 피칼이 개좋죠? 삼글거리는 전쟁조끼와 농부. 아 근데 농부는... 아... 삼글? 농부? 농부 가자. 오 아군 언데드에게 환생을 부여합니다. 언데드 한 장도 없죠? 뽑으면 그만이야. 게다가 3코 3사라 부여 못한다고 손해도 아니야. 그죠? 이거는 뭐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불사조의 힘. 이거는 그냥 두어프가 무난하고요. 어 이거 좋아. 힘의 불꽃 도발 등 6코 이하는 2사짜리 하수인 2장 이 코스로 대포 발사 좋아. 어 파수명도 좋아. 어 여기 다 괜찮다. 야 이 라인 다 괜찮은데? 스포아 진짜 아쉽네. 거기서 강풀에서 오른쪽에서 광역기가 튀어나오네. 전사 미션은 아쉽지만 유로트럭 하려 아니요? 했는데 너무 피곤하다. 이번 전사 미션 깔끔하게 성공하고 유로트럭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피울 야무래. 이거 더, 다 뒤졌다. 해적이 나타. 어? 스톰윈드 해적 굉장히 좋죠? 3코 3사에 2 데미지. 아 이건 좀 섭섭한데. 격돌 1코 격돌? 은행원도 좋아. 이거 드로우 굉장히 좋아. 격돌이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정직한데? 다 템포 잡는 거라 이건 뒷심이 좀 애매하거든? 격돌? 둘 다 좋아. 이건 둘 다 좋아. 이걸로 가자. 격돌 하나 가자. 어둠의 문지기와 하수인. 어 뭐야 크롤리가 더 좋나? 아 크롤리가 더 좋긴 하지. 투기장은 어차피 얘가 하수인 위주보다 명치 때리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좋죠. 그죠? 켈투자드는 중매나 이런 필드 찌끄레기가 많을 때 좋은데 내가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용족? 없죠 크롤리. 오 미친 카드 나왔죠? 이거 도발 발견도 웬만하면 뽑을 텐데 4코스트 사이에 4이 버프 이거 미쳤죠? 오 도발? 근데 이게 맞겠죠? 어 이거는 나는 발견을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 메타 지금 이 덱의 컨셉은 속공 컨셉이야. 그래서 준내 무기로 정리하고 명치 치다가 이걸로 딱 버티고. 오 스톰윈드 용사. 오 이거 은근 괜찮을 수 있어. 근데 성급한 기계주인이 아까 광포한 느낌인데 상위원이죠? 무기 뽑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이야. 속공전사다. 다 뒤졌다. 질풍 괜찮아 보이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12승 특강. 자 투기장 최약체 전사로 12승 이거는 피해 칼날이 굉장히 좋고 전투대장도 굉장히 좋아.
이거 전투대장 내가 지금 대기 완전 묵직한 게 아니잖아. 템포 잡고 끝낼 수 있을 때 좋을 것 같아. 이걸로 갈게요. 오, 하나 더? 와, 죽발? 이거는 좀 다 별로네요. 와, 진짜 정직하다. 나 무기가 4장이나 진비 없는 게 지금 죽음의 이빨 있죠? 피해 칼을 있죠? 피울 있는데 얘도 무기거든? 태양불 대장 기술? 지금 무기 4장이야? 오, 이건 마격? 오, 충성대원? 스포, 명승 2패 후 아니 님들아 F잖아요. 상대 사기치는 것 좀 봐요. 야, 아, 이거 무기가 5장인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기념 2장 해볼게요. 뭐라는 거야. 나 시빙 간다니까. 오, 이거는 좀 느낌 있어. 맛있어. 이거 상대 거 도발 같은 거 개철로마기 같은 거한테 쓰면 굉장히 맛있어. 늑대인가 노두머리가 무난하고 이거 하나 갈게요. 와, 이거 포병. 이것도 지금 무기가 많아서 뽑기 너무 좋은데 2코 2드로우인데 이거 포병하고 때리면 팡팡 팡팡. 오? 은빛 충노 충성대원? 전당포 주인. 오, 좋은데? 나만의 무기 속공전사 완성인데? 이거 은근 괜찮은데? 짜임새가 있는데? 되게 가볍고. 오, 이거 은근 괜찮은데? 저는 이거 점수 높지 한 73점 봅니다. 78점? 이렇게 높다고? 자, 12승 선언문 하겠습니다. 저 철면심은 이번 판 투기장 꼴등 직업인 전사로 압도적인 실력으로 12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딱 하고 트럭 운전 한 판 딱 하고 크리스마스에 나홀로 집에 보면 진짜 행복한 크리스마스 완성. 거의 2번만 했었는데 1번마의 느낌이 이렇게 온 적이 없네요. 아, 이번에 진짜 4번. 3번이냐 4번이냐 고민해보세요. 1, 2번 아니야 진짜. 오케이, 성공 농부 미쳤죠? 좋고. 손패가 꼬일 수가 없어. 왜냐면 굉장히 가벼워서 손패가 꼬일 수가 없어.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죠? 얘 영능에 동전 영능 쓸 수도 있다 진짜. 바다 깊숙한 곳에 쳐넣어야겠군. 바다 깊숙한 곳에 쳐넣어야겠군. 한 장만 들어봐도 손해는 아니죠? 상자는 뭐냐고? 해정. 이거는 교환해 주죠. 여기다가 버프 발리거나 하면 들어보니까 이건 뭐. 여기서 뭐 늑대 우두머리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정말이네. 무겁지 않네. 어, 내가 맞겠네. 개세장.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쓰고 교환하는 게 1번이고 아니면 이거를 던져놓고 교환하면 다음 턴에 피칼 지면서 때리면 쾅쾅 때리거든. 저는 안전하게 할게요. 하나를 쓰자. 비밀. 죽음의 코앞이다. 어뛰어. 어뛰어. 루카 로자. 자, 이제 다음에 대피하지단 있고. 큰 거 하나씩 나오는 걸 잘 정리해야 해요. 이거를 먼저 이렇게 치자. 그리고 무기를 본체를 쳐야 되겠죠?
국왕님을 아련하러 오셨습니까? 국왕님을 아련하러 오셨습니까? 이하수인이 피해를 받을 때마다 공격력이 올라간다. 그러면 한 방에 정리하면 그만이야. 죽기 메커니즘이요? 이걸 먼저 치면 내중매가 먼저 나왔잖아. 그래서 돌아가고 제가 찌끄리가 나옵니다. 그게 메커니즘이에요. 쫓아내라. 루카 루가. 퇴퇴. 명치를 치자고? 그건 안 돼. 그러다가 만에 하나 저거 못 잡으면 이상해져. 과거의 실수를 덮어쓰겠노. 좀 머리 아픈데? 아니 잠깐만, 교환비가 다 너무 안 이쁜데? 이거 치고 이거 내는 거 좋다. 루카 루가. 주어진 일단 탓. 국왕님을 아련하러 오셨습니까? 국왕님을 아련하러 오셨습니까? 길거리는 위험합니다. 아, 돌았나봐 진짜.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아이쿠 놀래라. 내가 언데드가 어? 됐잖아. 참으로 놀랐군. 로켓 발사. 와, 잘 바꿨어. 아니 뭐 전 다리움 스크롤리가 좋다며. 좀 구려 보이는 거. 무력이든 마법이든 모두 버텨내겠다. 루카 루가. 슈퍼맨이 내겠다는 도마이네. 아, 내구도가 3이네? 왜 이번 아니 미친놈인가 봐 진짜. 전설을 몇 장을 쓰는 거야? 영을 받들라. 무력이든 마법이든 모두 버텨내겠다. 무갈 힘껏 덤벼봐라. 소순 아니지? 이걸 먹는? 돌아올 것이다. 아, 돌아버리겠네. 이 다음에 부원 삼대님께서 널 데려가실 거야. 아, 죽으면 죽어야지 뭐. 이거 영능 쓰면 교환다고 필드 깔리면 이길 수가 없어. 맞은 거미소에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귀가 있다면 듣고 눈이 있어도 들어라. 이딜. 중매가 얘가 먼저 나왔죠.
그러면 정리되거든? 살 거 아니면 나가세요. 뭐라도 사라고요. 이러면 정리 다 되긴 하거든. 뭐가? 아, 야, 언제 뛰었어? 아, 그리고 얘 환생이구나. 아니, 근데 잠깐만. 제 하수인이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치고. 그죠? 아니, 근데 왜 중매가 내게 먼저 터지는 거야? 아, 중매 터지고 환생이지? 아. 가로시, 그 상대는 리치와! 아, 그럴 거면 정치고 명치나 칠걸. 모두 죽음으로 나를 섬기리라. 아, 근데 지금부터. 이번 판은 상대가 솔직히 사기였잖아. 아니, 전설을 세 장이나 쳤었잖아. 그것도 최상급 전설을, 천하무적, 켈투자드, 그 다음에 저 뭐야, 어? 아니, 그걸 어떻게 이겨? 겨울맞이 축제를 즐겨라. 아, 얘는 이길 수 있어, 얘는 이길 수 있어. 축하는 절망의 전조일 뿐이다. 가슴 하고 비쳐서 시청자들 피러 전장 시참하러 가길 원하는 크수면 개추 일단 나부터. 그럴 일 없어. 동전. 오너라 내 귀여운 새들아. 야, 나 적고 굉장히 많잖아. 아이씨, 너희가 뭐야? 무슨 일이죠? 아, 이게 농부가 뭐야? 상자니 뭐냐고? 해적물품. 전에 이걸로 이걸 뽑아. 대피하지 난 포병. 그래서 이거 찍으면 쾅쾅. 망자가 날린다. 아니, 생명력 사진이 있나봐. 상자는 뭐냐고? 해적 물품. 상자 안에 뭐냐고? 해적 물품. 네 영혼을 내려와. 바로 그냥. 바로 교환. 자, 기분 좋은데 방심하지 마. 상대는 죽음의 기사야. 투기장 최고 존엄. 자, 영문. 없다고요? 아, 무기 치고 명치 치고 싶은데. 끝내주지. 루카 루카. 나는 속궁 무기 전사. 사실 그냥 이걸 얘기. 나도 만났다.
아련하러 오셨습니까? 국왕님을 아련하러 오셨습니까? 처음부터 제거할 거야. 오, 좋은 카드 있어. 고마하구나. 루카 루갈. 그만. 귀가 있다면 듣고 눈이 있어도 들어라. 데리우스 크롤리. 한번 쓸게요. 내가 투기장에서 죽기 골랐는데 하나 전사한테 주면 진짜 한타올게. 오, 홀리. 전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라. 지금의 기사 따위. 같은 판군 시리즈지만 전사가 원조다. 자, 전판이 미친놈이었고 이제부터 11연승 할게요. 그럼 되잖아. 나 믿지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가로시 그 상대는 죽기나 성기나 그냥 뭐 별거 없지? 제 칼날은 신성한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승리가 아니면 도전. 작업을. 현재 투기장에서 서리안을 나오게 하는 방법은 1번 왼쪽 상단의 얼음을 모두 제거한다. 2번 우측 상단의 얼음을 모두 제거한다. 3번 좌측 하단의 얼음을 모두 제거한다. 4번 우측 하단의 얼음을 모두 제거한다. 겨울맞이 축제를 얼음이 없는데? 전판이었나? 정답 좌측 하단으로 가겠습니다. 아, 현재는 방법이 없잖아. 근데 이게 아마 전턴이었을까. 정답 좌측 하단으로 가겠습니다. 아 아니야. 데려가. 아 우측 하단이었어. 데려가. 제가 길을 밝히겠습니다. 데려가. 루카 데려가. 아 맵을 보면 알았는데 맵이 지나가 버렸어 아까. 까비. 아, 뭘 내도 죽음의 빨이 다 끊기니까 곤란하겠죠? 그래서 낸 게 사로나이스. 자. 진짜 무겁다, 핸드. 문을 닫아라! 오케이 또 무기. 왠지 징벌 또는 안 갚은 것 같거든. 아 이거 어떻게 하냐. 다른 아수인을 공격하고 생존할 때마다 뽑으니까. 어? 징벌이 아니야? 안 갚으신가 봐. 아야 나 화났다. 나도 화났다. 나도 화났다. 들어가 돌아가.
죽음을 거스르는 사악한 행위다. 아이쿠 저런. 씹어 먹을 뼈가 많네. 그러네. 이거 쓰고 싶다. 꽝꽝. 근데 이를 잡아야 되잖아. 이것만 잡고 명체를 찍자. 다음 턴에 이거 정리 못하면 킬각이네요. 아. 왕의 명예를 위해. 야, 퓨얼 갈아 껴야겠는데? 야, 돈 갚아. 응, 안 갚어. 전설 뭘 이끌 제목이 아니야. 결말이 태양샘이면 모두가 좋지. 국왕님을 아련하러 오셔서 국왕님을 아련하러 오셨습니다. 자, 근위병 두 마리. 우리 근위병들이 날 위해 출동했다. 너무 싫다. 9, 18, 22, 안 되네. 24. 주네요. 징글벨 징글벨. 글쎄. 이거를 써야 얘가 교환이 안 돼. 얘가 공격력이 심이잖아. 영혼들과 함께하라. 좋잖아. 얘가 체력이 11이 돼서 이게 교환이 안 되잖아. 이렇게 해놓고 가야지. 네? 기분 없다고요? 전투마가 준비됐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끝났죠? 아, 감사합니다. 원래 여신을 위하여. 좋잖아. 당신의 승리. 항복할게요. 철면 수시. 오이. 속공으로 적을 안 잡은 게 저렇게 교환하면 손해 볼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근데 무조건 잡았어야죠. 근데 이게 질풍맨을 생각하기가 힘들긴 해. 상대는 제이나. 제이나. 후회하게 해드리죠.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승하주.
바꿉시다. 전 철면심 투기장 보려고 일주일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잘하셨어요. 겨울맞이 축제를 즐겨라.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죠? 제가 온 겨울맞이 축제로군요. 아, 동전 엮는 강요했죠. 귀가 있다면 듣고 눈이 있어도 들어라. 이 교환하지 말자. 다음 턴에 뭐 3코 속공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전 여자친구분 지금 수기장 보고 계시답니다. 살 거 아니면 나가세요. 들어가. 아 근데 이게 여기 들어가면 진짜 좋긴 한데. 비밀 뭘까? 들어가. 뭐라도 사라고요. 뭐가? 변이 무력일 수도 있는데. 아주 잘 갖춰지고 있어. 두 장? 아 잠깐만, 변이 무력 조금 빡센데. 들어가. 아 설마 이거 복제 아니야? 들어가. 확인. 그럼 폭문이나. 변이 무력이면 진짜 안 되는데, 이거 진짜 날라가는데. 만약에 폭룬이면 이게 좋거든. 육딜 막아주니까. 쓰셔 보실까? 죽음을 거스르는 사악한 행위다. 명치 달려 그냥. 뭐라도 사라고요. 루카 루카. 야 다음 턴에 이거 치고 그 다음 턴에 죽음 뭐야 피해 오름수로 지금 끝이야. 때려잡아. 니가 영능 못 써. 아, 아, 확인. 폭루. 자 도발 뚫어버리고. 거미줄? 우리 불꽃은 잠재울 수 없어. 루카 루갈. 자, 난 몰라 명치쳐. 난 몰라. 다음 턴에 명치치면 7딜. 바로 그 피울. 왕의 명예를 위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무력이든 마법이든 모두 버텨내게 덤벼봐라. 치면 7. 루카 루갈. 야 도발 없으면. 아 어차피 독성이 죽어 상관없어. 무덤에 들어도 안 죽으라고.
명치를 쳐놓은 그 판단. 우직하다. 모두가 망했다고 했을 때 난 우직하게 한 길만 봤다. 한눈 팔지 않고 한 길만 봤다. 성기사. 상대는 아사스. 아사스. 오데론을 위하여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좋아. 포구꾼만 들고 가자. 나 손패가 그렇게 무겁, 되게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겨울맞이 축제를 즐겨라. 겨울맞이 축제를 즐겨.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죠? 자, 템포로 이것까지 달린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음 턴에 이걸로 도발을 깔 수 있어. 그럼 얘를 지키면 드로우를 2만 장 볼 수 있어. 날 필요성에 원칙을 준수한다. 역병을 태워보내라. 나가. 감탄이 절로 나오. 자, 절로 나오죠. 고통이 나를 부른다. 안 갚음? 엎드려 확인. 그리고 살 거 아니면 나가세. 뭐라도 사라고요. 신벌. 안가품. 이거 신성하면 죽인다, 알죠? 아! 어, 나쁘지 않아. 나 손패 그래도 많이 봤어. 이게 끝난 판에서 이거 신성을 맞고 상대가 따라온 거지. 그래도 내가 51대 49로 괜찮아. 근데 나 언데드가 있냐? 언데드 원칙을 준수한다. 나 언데드가 한 장도 없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나왔다. 다리우스 간놀리. 이거 못 잡는다면 오, 그래도 여기 한 장에 정의의 방으로 신성을 잡혔다고? 이러면 난 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러면 개이득인데? 진지하게? 근데 저거는 안 잡으면 게임이 터져버리니까. 크롤리는 어쩔 수 없긴 해. 내일까지 반납하세요. 지는 검, 그거 참은 지는 거야. 그래서 지는 검이지.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이거는 필드를 정리할게요. 왜냐면 상대가 지금 소패가 몇 장 없고 여기다가 버프 발리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명치를 굳이 챙기기보다는 필드 정리하고 가도 충분할 듯. 상처 하나 남기지 못할걸. 상처 하나 남기지 못한다고? 그럼 안 남기면 아니야.
아이쿠 이게 뭐야? 이 다음에 부원 3대님 널 데려가세요. 괴철로막이 어디 갔어? 당신도 모르는 취향 저격 물건입니다. 그래 첫 판에 만난 애가 켈투자드랑 그 뭐야 어? 성기사 용 전설이랑 천하무적 이런 거 있어서 사기였지. 사실 내가 안 좋은 게 아니야.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영혼들과 함께하라. 전부 물러나라. 아하하, 지키기 전에 도망갔구나. 제가 얘기했죠. 1패 뒤에 12연승 한다고요. 지금 4연승 아직 시작이야. 가로시. 그 상대는 리치와. 아, 또 만났네. 주부의 기사는 이제 전사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카운터예요. 죽음으로 나를 섬기리라.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이거 두 개 들고 다니면 뭐냐면 여차하면 동전 3코에 이거 내고 그 다음 3코에 이거 내면서 때리면서 꽝꽝꽝꽝 그거 한번 맞으면 필드 아마 터질 듯. 겨울맞이 축제를 즐겨라. 축하는 절망의 전조일 뿐이다. 여기도 영능을 쓴다면? 진짜? 아 근데 그 3코 무기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로 돌아가는 게 조금 안전하긴 하거든? 하지만 쫄탱이처럼 하지마. 만약에 그 무기가 없다면 너는 좀 곤란하게 될 듯. 없나 봐. 없나 봐. 하늘을 노리라고. 아니 오른쪽 그건 좀 심했잖아. 자꾸가? 이거 두 개? 해적 남은 거 뭐 있냐고요? 몰라. 뭐 있지 않을까 해적? 없나? 어 없네 해적이? 어이 해적도 어디 갔어 이 해적 새끼들. 아까 걔네 둘이 다야? 태양이 저물어. 에 뭐 있겠지 설마. 귀가 있다면 듣고 눈이 있어도 들어라. 상자는 뭐냐고? 해적 물품. 죽음이 코앞이다. 해적 물품.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다. 트롤리. 아, 내 한 방에 죽네. 요거를 써야겠나? 아, 뭐 할 게 없네 여기서. 데려가. 어, 이거를 써도 너무 손해교환 당하는데. 이거 치고 얘 죽을 걸? 사나? 죽어, 이거 죽어. 버프 먹고 산다고? 죽지 않나? 죽어, 이거 죽어. 죽어, 안 살아. 얘는 죽어.
아니야 죽어 죽어 이건 죽어. 크롤리는 지가 살아 있어야 돼. 크롤리는 죽어. 생읍 같은 거가 뭐 있거나 뭐 이러면 뭐 그건 무슨 있는데 크롤리는 죽어. 어쩌요? 아 걱정하지 마. 예전엔 안 죽었다고? 내가 크롤이 썼을 때 항상 죽었어. 벼락은 두 번 친다. 계속 죽었어. 한 번도 안 죽은 적 없었어. 자 이제 크롤리 어떡하죠? 봐봐 죽잖아 죽습니다. 무력이든 마법이든 모두 파괴를 내겠다. 자 크롤리. 난 설득을 하겠지. 와, 이거 너무 싫다. 시체가 16개나 쌓였네. 크롤리각을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도발이야. 도발이야. 크롤리각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도발이야. 결말이 태양색이면 모두가 좋지. 든 나가라. 그리고 이 땅을 물들여라. 정리는 네가 하세요. 나는 피울 각 볼 테니까는. 오케이.
자, 어떻게 되나요? 스컬지 있나요? 벼락은 두번 친다. 벼락은 치는데 두 발은 없네요. 자, 좋아요. 자, 뭐 전사로도 저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12승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보는 맛이 없을까봐 살살하고 있었던 거지. 설면수심 솔직히 게임 너무 잘해서 재수없지 않냐. 노래도 잘해서 재수없고 얼굴도 잘생겨서 재수없는데 게임도 잘해서 재수없다면 그냥 저는 재수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는걸요? 무기 하나는 들어오겠지? 선 넘지 마세요. 겨울맞이 축제를 즐겨라. 열등감. 겨울맞이 축제 재밌게 보내. 근데 제가 게임을 잘해서 재수없다는 얘기는 평소에도 자주 듣고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Sorry about that. 주어진 일단 터뜨리고 가. 살 거 아니면 나가세요. 하하, 이 녀석. 아, 여기가 최악이었는데. 여기 다 좋았는데. 독부식 녹사? 이건 내 거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야, 이 새끼들아. 우리 형은 트위치에서 제일 잘 먹고 투기장은 12승을 할 때까지 골드를 쓰는 대부이며 전장은 고셔프사 다음다는 사람이다. 아니라고. 응, 이 말이 맞아. 보내는 거야. 국왕님을 아련하러 오셨습니까? 와, 이걸로 15딜 칠 수 있어. 포셔프사 플레임 너 밴. 선 넘지 마. 그 플레임을 껴녀. 나는 해친다. 험난한 바다를. 어느새 체력 16. 다음 톱부터 피울고 두 대 칠 거야. 이건 내 거다. 오, 이것도 내 거다. 철면수심 뚱뚱하다. 철면수심 못생겼다. 똥 시원하게 잘 쌌어.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내도 되나요? 이미 해놓고 무슨 소리야. 똥 시원하게 잘 써서 개소감이라고? 그건 인정이지. 철수형을 노려도 히트로 노려라. 포셔프사 던 그리고 던에 받친 채 철면수신이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시원시원합니다. 누가 투기장에서 전사가 야가다고 했니? 내가 잡으면 이렇게 센걸. 아니 솔직히 내가 다 잘해줬지. 죽음의 기사 넌 뒤졌다. 그 상대는 리치왕. 모두 죽음으로 나를 섬기리라.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아, 크리스마스 선물님 감사합니다. 어, 손표 너무 곱다. 이거는 나중에 틀어드릴게요. 내가 살짝 봤는데 직박이형인 것 같아요. 무서워요. 겨울맞이 축제를 즐겨라. 역시 전장은 못해도 투기장 하나는 잘하는 남자. 밥 먹는 본보다 투기장에 드리는 돈이 더 적은 남자 쫄면 스시 크크로잉크.
크크루 오잉크. 전사 계약하다면서 전전엽들의 엄플이었네. 그 이 좋은 거 자기만 하려고. 오늘 2시간 방송하신다 고생하시는데 입반하시고 잠시 화장실 다녀오셔서 정비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2승에 걸었, 2번에 걸었나봐. 난 아직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은걸. 아니, 잘못이야. 성공한 건가? 이거 뭐, 나는 못 봐? 성공인지 실패인지? 실패 한 표. 비전의 선물. 아, 진짜. 아, 이 카드 진짜 이거 무슨 아니. 아니 진짜 저 카드는 투기장에서 만나면 10턴에 16... 아니 데나트리스를 왜 쓰냐고. 데나보다 더 좋아 저거. 말이 안 돼 저거 진짜. 그니까 저 아르탈로스만 없으면 이길 수 있거든? 근데 저거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게 나오면서 방어도 먹고 16딜 주는 게 진짜 말이 안 돼. 이게 필드를 다 정리돼. 저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옛날 투기장에서 데나트리우스 있으면 저거 한 것처럼 저거는 그 이상이야. 그러니까 데나는 10턴에만 나왔지 저거는. 아 이거 또 복사돼? 아 너무 싫은데? 힘껏 덤벼보아라. 힘껏 덤벼보아라. 무력이든 마법이든 모두 덤벼보아라. 이러면은 얘 또 영능 쓰고 치고 또 하면 또 나오잖아. 이 판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손에 그 아르탈로스가 있어가지고. 이건 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답이 없습니다. 삼준 대기. 철수형님 키에서 마이너스 53을 하면 몸무게가 됩니다. 아 영철님 53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틀렸어요. 어깨 아파. 시간 제니 왔다. 제니 조금밖에. Hi Jenny. What are you doing? Ah oh, fuck you, man.
해봐라. 루카 루가. 지금 제니가 옆에서 하이 허니 이러면서 막 유혹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쟤 지금 정신없어. 안되지 미사일 나가신다. 보소 제니 하이 제니 화이팅. 제니가 지금 아니 이게 말이 돼? 누구는 스니드 있고 누구는 아틀란티스 있는데 나는 다리에스 시험해보자고? 얘네한테는 안 되지. 어차피 때려도 체력이 올라가도 죽으니까. 뭘 할까? 난 죽음을 택한다. 나 명치로 찍고 다리였어 해도 안 된다. 체력이 2가 올라가도 산 체력이 아니잖아. 당연히 죽지. 나는 그래도 이 형이 비록 잘하는 게임은 하나도 없지만 열심히 해서 너무 보기 좋은 크크 좋아요. 나 잘하고 있는데? 야로시, 그 나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안두인. 아니 솔직히 진 두판다 전설빨로 줬지. 내가 못해서 진 게 아니잖아. 아니 전설빨로 그냥 저터지다 줬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내가 계속 이기고 있다가 전설 딱딱딱 나오고 진 거지. 전설 뽑는 게 실력이라고? 아니지, 그건 전설 뽑는 건 돈이지. 겨울맞이 축제를 즐겨라. 아니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나가서 데이트를 하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집을 남기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 여러분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해당 사항 없어요.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8시 53분에 여기서 채팅을 치고 있지. 죽음으로 끝난다. 여친이랑 같이 볼 수 있다고? 그게 더 나빠. 여친이 철미우신 팬일 수도 있지? 그건 인정이지. 좋은 여자친구였구나. 아이바디는 치명질수록 좋지. 자 다음 턴에 죽발이나 피에칼날 중에 세 장 중에 한 장만 들어오면 돼. 백이 되게 가벼운데 너무 무겁게 잡힌다. 내 눈에 맞춰 춤춰주겠니?
네노. 자, 피해 칼날 두 장이나 있어요. 좀 심한데? 왕의 명예를 위해. 다친 사람 있나요? 철순이는 무슨 얼어 죽을 철순이. 황철순이겠지. 뭐 그렇게 믿고 싶겠지. 하지만 제 방송을 보는 여성분들은 굉장히 참하고 아리따운 이런 분들이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했죠. 제가 다 봤죠. 관심법으로.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다리우스 간놀기. 숨쉴틈도 주지 마라. 킬리아스를 위하여. 아,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고 틀어드릴게요. 뭐야, 뒤에서 시청자랑 데이트하고 그랬냐고? 다 했지. 다리우스 크롤리의 질풍발림이 굉장히 맛있겠는걸? 그죠? 남자끼리 그러는거 아니야? 와, 비폭탄을 써버려? 무기. 빨리 좀 나눠주세요. 자, 체력은 고작 13이지만 영능이 있기 때문에. 비폭을 왜 쓴 거냐고? 유추해 볼 수 있죠. 다리우스는 크롤리를 잡기 어려웠다. 그리고 죽음 같은 게 있어도 어차피 얘네는 비폭 써봐야 공격력이 낮으니까 지들 게 안 죽잖아. 그래서 그게 좀 더 죽음보다 이게 좀 더 자기가 필드를 잡고 있으니까 좋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 저는 쓸만하다고 봤습니다. 몸값이 꽤 높은 녀석이고. 상처 하나 남기지 못할 걸. 상처 하나 남기지 못한다고? 응, 들어가. 오, 해골마 왔다. 원래 연수를 위하여. 잘 가. 비폭 한 장 더 있으면 얘네 살잖아. 여기다 비폭 써도 얘네가 살잖아. 그럼 3코 남고. 내가 유리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보다 훨씬 앞으로 단 5승. 매직 넘버 5. 아이고, 매트릭스 지로님.
님. 아, 고맙습니다. 전사 7승 미션 성공. 가로시. 아, 감사합니다. 그 상대는 우사. 내가 7승을 수호하겠는데 승리가 아니면 그럴 일 들고 가긴 좀 그렇죠. 죽발은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요것만 들고 갑시다. 1코 2코 찾아봅시다. 겨울맞이 축제를 즐겨라. 겨울맞이 축제를 즐겨라. 흥겨운 겨울맞이 축제로. 행복한 길드원이 늘었어. 행복한 길드원이 늘었어. 던집시다. 역벽을 태워버려라. 이 코스트 1, 2도 벌 두 개는 나쁘지 않은 카드야. 오, 그렇게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사이버그로 가고요. 불을 맞추어라. 불을 맞추어라. 잔상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돼. 3코 3삼 던지고 그 다음 턴 요런 거 가고 여기까지만 버티면 얘 사이버거 나올 때 뭐라 그러더냐고? 사이버거라 그러는데?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언데드? 버튼 수장 마라. 오빠는 왜 맨날 먹는 거야? 나야 먹는 거야? 너지.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와, 왜 이렇게 손패를 아끼지? 왕의 명예를 위해 불을 맞추어라. 죽음의 도구다. 상대 손패 굉장히 꼬였나 본데? 어피 구대기 얘 이 다다음 턴에 그거 쓰려다 보다 그 온가리용 온가리용용 그 크로노스 피어 그거 아, 아나크로노스. 이거 써서 도발만 안 나오면 끝났잖아. 이거 써도 되는데? 근데 이거 썼다가 여기 맞으면 못 죽이죠.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죠? 와 이거 내놓고 얘 지금 시간 끄는 거 봐. 와 그 약간 스타 할 때 그 드래곤볼이네. 왔던 곳으로 돌아가. 빨간 건 아이쿠 좋은 거 나왔는데 이감이야. 도시를 지켜라. 아 좋은 거 나왔는데 그죠? 2번만 탈락! 자, 매직 넘버 4 올라갑니다. 죽음의 기사, 너 잘 걸렸다. 죽음의 기사, 너 이 녀석 잘 걸렸다. 리치야 모두 죽음으로 나를 섬기리라.
상태 굉장히 멋있어. 다 바꾸면 그만이죠? 6577 다 바꾸면 그만이야. 아, 전설 사기 카드만 없으면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막 아까처럼 뭐 그 아르스탈로스 뭐 이런 것들 있지. 겨울맞이 축제를 즐겨라. 어, 왜 이렇게 무겁냐 또. 아, 템포 잡아야 되는데 무조건 여기서 나와야 된다 카드. 아, 그래도 무기가 나와서 동전에 3코 나갑시다. 왜냐면 이거는 약간 승부수인데 다음 턴에 3코 이하가 안 나오면 꼬일 수 있는데 3코 이하가 반 이상이잖아. 와, 진짜 손패 씨. 아니 아까 7765 나와서 다 바꿨는데도 이래. 여기 들어가나? 이제는. 약간 승부를 건 게 계속 밀릴 것 같아서 그 일명 다음 턴 이거 그냥 생으로 내려 그랬거든. 짜증나 진짜. 국왕님을 아련하러 오셨습니다. 멸자들에게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거라. 와, 진짜 진짜 통도. 체력이 너무 많이 남았어. 때리고 때리고 이거 돼서 내 턴이 필요해. 저주가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하리라. 드디어 내 선조들이 도움이 되는 걸. 아니 내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나 좀 억울해 진짜.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아 짜증나. 아 마음이 꺾여버렸어 진짜. 아니 근데 전사로 한 세 판 다 그냥 전설 밸류에서 밀려버림. 우리도 저런 데 짜줘. 메리 크리스마스. 아 민요님 4개월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마음이 꺾여버렸어. 근데 8승이면 전사치고 잘하긴 했는데. 아 12승 하고 싶으면 일단 죽기를 골라라. 아니 죽기를 아니어도 지난번에 내가 12승 했잖아. 안했나? 죽기지 아니어도 12승 했을걸? 근데 죽기가 너무 많이 삼진 대지 해피 투기장.
오케이. 그래서 35골드 벌었어. 그리고 우리 3번마 분들에게 포인트를 드릴 수 있게 됐어. 날 믿어주신